이게 2년 차입니다. 2년 차에서 제일 궁금한 게 전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. 자, 이걸 제가 전정을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것은 이제는 너무 나무가 이거 작년에 1m50에서 잘 끊으신 거예요. 1m60-50에서 잘 끊으셨는데 여기 큰 거 보세요. 한없이 커서 저 천장에 닿는데 6월 초순경에 1차 전정을 해서 저렇게 다 끊어낸 거예요. 여기에 있던 가지들을 또 한 번 따는 것이 1차 전정. 이건 2차 전정으로 이만큼 전체를 키운 크기를 딱 맞춘 거예요. 앞으로는 영원히 이 나무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. 내년에 한 번 더 속는 것까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. 이런 정도까지는 가위를 자르기가 쉽습니다. 이 밑에는 지금은 이제 1m 아래로는 끊는 게 좋습니다. 아예 1m 아래로. 먼저는 80 정도에서 남겼던 거를 1m 정도로 내려서 딱 끊어버리죠.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을 세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대개 1m 5, 60에서 끊으시면 10개에서 13, 14개까지 됩니다.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내년까지는 다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. 밑에까지 3개 정도 끊고서 1m 미만의 가지는 다 끊어버리고 그 나머지 것이 8개 내지 12개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다 가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작년에 끊은 데가 아까 내가 끊은 데하고 똑같죠? 1년생 끊은 데가 어디예요? 여기죠? 다 여기죠? 거기를 또 끊는 거예요. 이거 몇 개 끊으면 되겠어요? 10개 끊으면 돼, 10개. 그죠? 또 남긴 게 아니구나. 여기 끊는 거예요, 그냥. 이거 하려면 아까워서 못 끊어요. 아까워서 못 끊는데, 아름하게 감전시켜야 돼요. 아, 이러니까 미시 가능하겠다. 자, 이래서, 전지가 끝났습니까? 끝났습니다. 이거요, 마음 먹고, 나같이 나이 먹지 않고 젊은 사람이 오면 30초면 다 끝내요. 정말입니다.